데스터로 2018.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데스터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이벤트 조작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중고나라 사기까지 경력이 있었다고 하여 많은 논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정확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정황상, 그리고 또 그곳에 남겨져 있던 전화번호가 또 동일하다는 점이 비슷한데요. 일단은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BJ, 유튜버 등이 인터넷 방송자들이 이벤트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야, 이 중에는 조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이제 또 남긴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개수작을 부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자, 유명한 유튜버가 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조작 의혹이 있을 텐데 이 유튜버는 왜 조작 의혹이 있어서 디스토론까지 나오게 됐느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당첨자 확인 메일에 나온 메일이 해당 메일을 적어놓은 페이지에 없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이벤트에 참여한 메일 주소를 적으면 이벤트에 참여하는 건데 그 메일 주소 중에 랜덤으로다가 5명이나 3명을 뽑아서 이제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지에 해당 당첨자 메일이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해당 메일 주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당첨자 전원이 말이죠. 예. 자, 그리고 메일을 적어야 당첨이 돼인데 당첨이 됐다는데 메일이 없다. 예, 조작을 하려고 해도 댓글 정도는 적어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너무 조작도 뻔히 드러날 조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리고 해당 방송자는 심지어 중고나라 사기 신고를 받은 정가가 있다라는 의혹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신고를 받았다는 점, 과연 우연히 당첨자들이 글을 다 삭제하고 사기 정가도 우연히 허위 신고가 된 것인가라는 의혹이 드는데요. 예, 자, 확률적으로는 엄청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사람이 변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죠. 참고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병이 터진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저희가 들게 됩니다. 예. 해당 유튜버의 잘못은 당첨자의 메일이 적어서 이제 이 메일 주소인 사람들이 당첨이 됐다라고 했지만 당첨자들의 메일 댓글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5명 정도가 당첨이 됐는데 그 5명이 다 댓글을 삭제했을까? 예, 짝짝 맞추면서 그게 가능할까? 그것도 이제 뭐 해당 방송자가 근데 댓글을 지우는 의미가 없는 게 영상에 댓글이 그 이메일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차피 누가 장난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댓글을 삭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해당 영상에 그 메일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댓글을 지운다는 것은 좀 무의미해 보이는. 그래서 해당 댓글을 그 진행자나 방송 진행자나 시청자가 이제 당첨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삭제를 했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당 그 유튜버가 과거 이제 중고나라에서 사기 전과가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돼 있다는 점이 이름도 같고 전화번호도 같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인가라는 의혹이 들기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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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보다가 병이 도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사기 이벤트는 시청자를 우롱하고 물론 그 즐거움과 컨텐츠로 인해서 시청자를 끌어모으는 즐거움이 있을지 당신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조롱을 당하고 우롱을 당한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 사기를 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예, 이벤트 사기 방송 진행자들을 합쳐서 이제 사기 친 것과 같은 동일한 처벌을 받을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